자, 일단은 정치인 테마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이 꼭 필요합니다. 제, 요번에, 지금 요게, 제가 전당대회 관련주로, 이제 최근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테마주하고 메가 트렌드는 확실히 달라요. 다르지만 또 테마주를 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웬만한 테마주는 건들지 않습니다. 또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왕 하더라도. 자, 일정을 먼저 같이 보셔야 되는데, 2월 27일이에요. 킨덱스 전당대회가 열리는 거고, 이때 조금 변수가 있는 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중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면 이 전당대회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엔 투자 심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간혹 가다 착각하시는데, 되는 사람에 대한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16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안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안랩이. 근데 안철수가 당선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당선과 흥행은 상관이 없다. 이걸 엮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결산 보고서 기간과 겹친다는 거. 그래서 결산 보고서가 3월 31일까지 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적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적자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정치인 테마주 하려고 들어갔다가 거래 정지까지 나오는 그런 최악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인 테마가 더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기업들을 조금 찾으셔야 돼. 수소차 기업인데 이게 환경 관련주라든지 정부 정책 관련주인데 오세훈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엮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가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돼. 정치인 테마주에 100% 몰빵을 해가지고 이걸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메가 트렌드가 인생을 바꿉니다. 꾸준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일 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 자, 인생 역전 나오지 않습니다, 테마주로. 자, 또 이어서 이제 오세훈 관련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아, 제가 중학교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중동중학교, 대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자, 원익. 자, 요거 별표합니다. 중요해요. 자랑스러운 중동인으로 뽑혔는데, 이 이용환 회장도 중동인 출신이에요. 이 중학교, 같은 중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 올랐었어. 그 뒤에 아이리버는 오세현은 누구냐면 동생이에요.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 장입니다, 지금. SK 소속이고요. 유진기업, 자랑스러운 중동인 똑같이 2006년도에 7명을 뽑는 거예요. 거기에 오세훈, 이용환, 뭐 유진기업 회장 뭐 이런 식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유진기업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진양그룹 여기 핫하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KPX 그룹 이것도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은데 이게 또좀 중요합니다. 자, 진양그룹하고 KPX 그룹이 어떤 관계냐면 KPX 그룹의 회장 아들이 양준영 씨예요. 이 양준영 씨가 지금 진양그룹의 회장이죠. 양준영 씨가. 근데 KPX 그룹에는 부회장입니다. 그이 사람이 고려대를 나왔던 이후로 고려대 동문을 엮였는데 진양그룹 많이 올랐어요. 근데 KPX 그룹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거 홀딩스는 거래량 거의 없고 케미칼도 거래량 거의 없고 생명과학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뒤에 이제 두얼산업 나오는데 두얼산업 이런 거는 겹치죠 테마가 박재진 씨가 이제 고려대 동문이라는 얘기. 근데 문제는 2019년 3월 22일 날 임기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보수적인 견해로 접근해야 되고 한국선재가 꾸준히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국선재가 지하 대심도 터널 건설 사업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 있는 업체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금량 류광지 대표가 이제 고려대 동문이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꼽는다면 원익과
그리고 금량이 제일 나와요. 딴 거는 적자 들어가 있고 이런 기업들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원익, 금량, 그리고 KPX 생명과 이런 거 조금 변수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KPX 생명과 보시면 되고. 자, 황교안 전 총리 관련주.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를 졸업했는데 한창재지 책을 많이 올랐죠. 대부분 다 돈문이 많습니다. 근데 황교안 전 총리 관련주는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적자 기업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일단은 골라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서연탄 메탈 이런 거는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디젠스 이거는 관리 종목입니다. 갤럭시 SM도 하시면 안 돼요.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황교안 전 총리가 태평양 소속이었거든요. 법무법인.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올라왔고 유인택, 세동, 솔고바이오. 자, 이다 지웁니다. 왜냐? 적자입니다. 적자. 이지는 친박 계열이죠. 친박. 그래서 이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이지 요 얘기 나올 수 있겠죠. 1호원도 적자입니다. 지웁니다. 이퓨처 적자 지웁니다. 인터임은 얼마 전에 전임원 횡령 배임이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문제가 좀될수 있어요. 투자 심리가 원활하게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웁니다. 남아 있는 것이 성문전자, 한창재지, 그 인포뱅크 국일신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한창재지 이건 많이 올랐어요. 그 이건 지웁니다. 우리가 수익 날수 없어요. 그래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성문전자, 이지, 국일신동, 인포뱅크인데 인포뱅크도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 관련주로 제일 그래도 시세적인 부분 자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보면 이지 또는 국일신동. 둘 중에 한 개만 골라라. 그러면 국일신동을 선택합니다. 이 꾸준하게 이제 뭐랄까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 캐시카우로는 주가를 올리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파이프라인 뭐동 관련 뭐 구리로 인한 동 관련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제조업이거든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한 캐시카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황교안 정책률 관련주 안에서 성문전자, 이지, 그리고 국위신동 한요 정도 세 군데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 그게 혹시나 이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땐 나갈 확률이 좀 높아요. 지금 이 사람은 같은 경우에는 영남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대구 영남고등학교. 웃긴 거는 여기 뭐 학훈이라고 하는 그 교훈이 잘 살자입니다. 예, 저도 대구 출신인데 교훈이 잘 살자예요. 웃기죠? 자, 그리고 고려대 출신이에요. 겹치죠? 고려대. 아까 전에 오세훈 관련자하고 겹칩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고려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홍준표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 홍준표 관련주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세호글로벌입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두얼산업, 그 홈센터, 뭐 이런 거 홈센터는 지웁니다. 대구라는 이유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웁니다. 자, 영화금속, 한국선제, 토탈소프트 있는데, 자, 이 토탈소프트하고 영화금속하고 이두 개가 중요합니다. 아까 한국선제 나왔죠? 오세훈 관련주로. 근데 이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 봐야 되는 것은 영화금속. 영화금속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토탈소프트. 이 대표이사가 경남 창녕 출신인데 이게 또 박원순 관련주랑 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더블 모멘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토탈소프트. 자, 토탈소프트 실적을 안 봤는데 토탈 소프트. 토탈 소프트, 뭐, 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면 이제 적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김무성. 이 김무성 관련주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변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엮여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이 보면 경남중학교, 그 부산의 경남중, 부산의 경남중도 엄청 명문이죠. 이 라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동고등학교,
요것도 겹치죠. 아까 오세훈 전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중동 중학교로 했죠. 중동 고등학교. 여기는 자랑스러운 중동인, 거기에도 이 김무성 관련 포함돼요. 요 원익 같은 기업들. 아까 원익을 제가 좀 봐야 된다는 것도, 지금 이 기업이 결국에는, 오세훈 관련주, 김무성 관련주, 지금 거기에 둘 다 겹쳐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한양대, 또 한양대 또 엄청 많습니다. 요것들도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이 김무성 씨 어머니가, 방 씨죠. 그래서 이 디지털 조선 방상훈 최대주주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뭐 디지털 조선 아시죠? 조선일보. 자, 그리고 중앙오션, 그리고 금호엔티, 요건 이제 한양대 동문. 그 전방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김무성 씨의 아버지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 지금 명예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 NK, 여기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기업은 사돈이 대표직을 역임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유유제약도 사돈이 대표직 역임하는데, 유유제약은 좀 보셔야 되죠. 그 첼시스, 주현태거 이런 건 적자입니다. 볼 필요 없고요. 그 수산중공 많이 올랐어요. 수산중공 요거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 김무성 관련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웁니다. 중앙오션 지웁니다. 금호인티 지웁니다. 전방은 적자, 기업이 좋지 않아요. NK도 기업이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은, 자, 원익. 그리고 수산중공업. 그리고 유유제약.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딴 거는 위험해요. 네. 김우성 관련주. 이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기업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찝어준 걸 다 합치면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군들만 조금 더 우리가 흑자고 조금 뭐랄까 이제 이 적자 기업들 안에서 조금 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그래도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뭐랄까, 잠시나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 10개를 뽑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적자가 너무 많아요. 적자는 다 지웁니다. 자, 인생 역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